Everybody get up. Everybody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오메가 X 클라스입니다. 2021년 오디션 프로그램 기존의 보이그룹 출신 11명이 한 팀으로 뭉쳐 재데뷔했습니다. 경력직 신인답게 프롬이 뿜뿜하는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고요. 4세대 짐승돌이란 수식어까지 얻은 오메가 X 클라스. 오늘은요, 오메가 X의 형 라인 대표 세빈, 그리고 동생 라인 대표 정훈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오메가가 되고 싶은 이슬째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셨네요. 오메가 X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 OX! 안녕하세요. 오메가 X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나부터 할게. 네. 안녕하세요. 오메가 X의 세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 대표로 나온 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형 대표, 동생 대표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우. 와우. 제가 세빈 씨를 네. 예, 한 2016년에 예, 그때 아. 정말 와, 5년 전에 예, 진짜 네. 세빈 씨 어렸을 때 막내로 그때는 와, 예, 팀의 막내로 제가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형을 대표해서 형 라인을 대표해서 나오는 이런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요. 아, 아 진짜 감동이에요. 내가 형이 되다니. 그러니까. 격세지감. 예. 네. 아니 이제 동생들이 어떻게 형 얘기 좀 잘 들어주고 합니까? 동생들은 이제 진짜 말을 잘 들어주고요. 저도 네. 동생들한테 되게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동생들이 너무 잘해서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막내로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면 형 된 게 더 힘들어요? 지금 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아 그럼 힘들지. 힘들지. 동생이 많은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막내가 그래도 형들이 또 많이 예뻐해주고 그랬거든요. 세빈 씨는 다 잘하고 해가지고 너무 예뻤는데. 근데 사실 동생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동생. 지금 말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아 우리 세빈 형이 네. 동생들을 또 많이 사랑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예, 예. 예, 조금 표현 방식이 어떻게 격해요? 살짝 좀 레슬링을 아~ 많이 좀 사랑을 표현하고 예, 레슬링으로 예, 몸의 대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에 어떻게 막내 그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그렇군요. 아니 정훈 씨도 제가 E.N.Y.에서 아, 예, 정훈 씨 네. 제가 그때 쇼케이스도 하고 데뷔 때부터 E.N.Y.는 굉장히 각별하게 애정을 쏟던 팀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훈 씨가 아니 다른 막 11명 막 다 그룹에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이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또 아, 춤이랑 막. 아니 그 예전에 샵도 같았거든요. 맞아요. 아, 네. 샵 동기는 네. 네. 그건 끈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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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빈이랑 샵이 같았는데 네. 바쁘신데 진짜 저희랑 15분 동안 대화 이렇게 아, 해주시고 진짜. 항상 애들아 힘들지 않니? 맞아. 요즘 어떠니? 가셔야 되는데도 분명히 네. 막 매니저님 뒤에서 기다리시는 매니저님만 힘든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세국 누나만 네. 힘든 아, 거예요. 난리 났어요. 너무 좋지. 감사드려가지고 항상. 아, 제가 이제 E.N.Y. 모니터 진짜 제 친동생처럼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음악도 좋아했었고. 근데 두 분을 이렇게 또 새로운 프레임에서 이렇게 신기해요. 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여러분 또 어떻게 풀릴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맞아. 때문에 살아볼 만합니다. 맞아요. 예. 진짜. 오늘 두 분과 오메가 X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오메가 X, 예를 들면 몬스타 X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알파벳 들어가는 것도 누가 있지? 뭐 SG 워너비 뭐 이렇게 SF9 예, SF9 아, 뭐 이렇게 SF9. 여러분 먼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시켜줘 너의 명예의 소방관,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꽃보다 남자 OST를 부른 팀X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예, 세빈 씨가 이제 예전에 드라마에서 아역을 했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어떤 드라마에 어떤 아역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아역을 옛날에 한번 도전했지만 네. 아역 배우로 활동한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료 하면은 그냥 짧아요, 그럼? 엄청 짧아요. 그래서. 정훈 씨 혹시 봤어요? 아니요,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 너무하네. 아 이거 그래도 좀 본인이 어필을 좀 해주셔야 돼. 작품은 뭐였어요? 아 근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저 아역 배우 활동은 한 적이 활동은 안 했고 잠깐 출연한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그냥 고등학생 때 잠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아역 배우를 출연한 적이 없어가지고. 고등학생이면 아역 배우니까 맞죠? 그쵸? 네. 그때는 누구 아역이었습니까? 어떤 주인공의 아역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짧게 네. 짧게 단역 쪽으로 했거든요. 거의 대사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작품 이름 기억나세요? 네, 영화 패션왕이랑. 네. 유명한 작품이네. 그다음에 그 패션왕이랑 예. 소녀괴담이라는 강하늘 선배님의 주역. 아니 강하늘 씨 아역은 아니었지만 아니었죠. 그냥 학생으로 나왔던 적이 있고. 아 근데 단역도 대단한 건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엄청 유명한 베테랑? 베테랑도 나왔다고요? 영화 베테랑? 네, 근데 통편집 됐고 어이가 없네. 오디션 보는 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베테랑에서 근데 다 편집됐어요? 네네네. 아 그걸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 세빈씨 우리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영화는 또 많이 찍고 편집이 네. 되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장면에 우리 세빈씨 얼굴이 짧지만 잠깐씩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나중에 또 자료 보다가 찾으면 네. 반갑거든요. 예. 정말 짧아요 근데 정말 짧아요. 짧아도 네. 대단한 겁니다. 네. 다녀. 대단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 뉴욕타임스퀘어에 네. 그 오메가 X 뮤비랑 영상 걸린 거 혹시 보셨어요? 와, 네. 봤죠. 와, 그 정말 진짜 대박. 글로벌 어서 우리가 좀 많이 성장했나 이런 거 실감을 하셨는지 어땠어요? 그 나오고 있는 자료 보고. 네, 저희도 그날 이제 보고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그 접해가지고 단톡방에 이제 다 올리면서 봤는데 확실히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특히 또 맞아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제 가족톡에다가 막 올리고 막 그래주는데 부모님은 여기저기 아마 자랑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또 뉴욕 타임스에 가봤거든요. 코로나 전에. 네. 근데 그때는 슈퍼 M이라고 또 어마어마한 또 슈퍼 M이 걸려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뉴욕 타임스 전광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맞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실제로 뉴욕에 공연을 갔을 때 거기서 네. 걸린 걸 보면은 진짜 큰 감동일 거예요. 더 감동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강렬한 퍼포먼스로 눈동장 콱 찍었습니다. 차세대 짐승돌 예약한 오메가X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러브 미 라이크 흐르고 있습니다. 초고속 컴백이죠.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온 거거든요. 4개월 만에. 예. 그래서 우와. 혹시 연습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아니면 신났어요? 저희는 항상 초고속 컴백을 네. 해서 네. 저희는 정말 힘든 걸 못 느끼고 그냥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잘 못 만나는 그런 예. 시대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앨범 많이 내서 그냥 팬분들께 많은 보이는 걸 네. 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하나도 안 힘들고. 정훈 씨는 어땠어요? 정훈 씨 춤 추고 막 연습하고 할 때 힘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제 세 번째 앨범이었는데 예.
점 다 초고속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그 맞춰지는 속도가 네, 빨라요? 정말 빨라지고 특히 이번 런밀라에게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저희끼리 잘 맞춰져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컴백도 초고속으로 가고 연습도 이제 초고속으로 맞춰지고 사실 11명이 합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성장이네요. 네. 예. 아 뮤직비디오 보니까 정훈씨가 총을 가지고 연출을 했던데 아니 어떻게 누가 좀 가르쳐줬어요? 그냥 군대도 안 다녀왔고 아 네 그냥 뭐 옛날에 컴퓨터 게임 했던 걸 좀 네. 기반으로 아~ 그냥 그 정도 하고 간접 체험? 네, 네. 아 누가 현장에서 그럼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요? 네 알려주는 사람 없었고 그냥 조금 그 디렉션을 주신 게 네. 조금 좀 킬러 같이 해라. 그래서 그냥 최대한 눈 풀고 그냥 아 오, 바로 나오는데요. 네. 마음에 들어요 본인의 눈빛. 아 사실 좀 오글거려서 못 보는데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멋있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가끔씩 총을 잡을까 합니다. 아유 뮤직비디오에서 네, 야 네. 세빈 씨 같은 경우는 욕조 씬 장미꽃 막 흩날리고 어떻게 그 맞아요. 향이 좀 많이 났나요? 어땠어요 그 씬 찍을 때? 아 그 씬 찍을 때. 비하인드 이제, 좀 알려주세요. 이제 하늘을 보면서 욕조에 누워가지고 예. 촬영을 했잖아요. 네. 아, 이 광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조명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예. 오, 너무 이쁘다 이러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얼굴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아~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웃겼어요. 저 이게 다다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 예. 아 진짜요? 장미꽃이랑 이제 깃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예. 털도 막 엄청 날리고 아 눈 아파 막 이러면서 아 몇 번에 갔습니까? NG에 몇 번 났겠네요 그럼 한 5번 7번 났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난 거예요. 자꾸 그래. 얼굴에 붓고 막 에. 여기 붓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먹진 않았죠? 아 먹을 뻔했어요. 아 먹을 뻔했죠. 침을 살짝 묻혔어요. 아, 아이고 아 여러분 그렇게 한 오랫동안 예, 촬영해서 완성된 작품이니까 그 장면 또 눈여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내게 안녕이란 말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 마. Baby say yes, baby say yes. 못 날이자 같은 걱정을 하고. 남성미 뿜뿜하며 여심을 사로잡았던 그룹이죠. 다크시크의 결정체 엠블랙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엠블랙 모나리자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통통 튀는 발랄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분들이죠. 팀프레시 아이콘 스테이씨가 팀명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스테이씨는 생일인 멤버에게 롤링페이퍼를 전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정훈씨 발렌타인데이 얼마 전에 생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 일단 생일날 멤버들이 네. 이제 많은 사랑을 해줬고요. 또 이제 브이라이브 또 팬들이랑 네. 소통하면서 많이 보내고 멤버들이 또 선물도 챙겨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 있어요? 제일 좀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은 한겸이 형 보고 있나? 한겸 씨 보고 있겠죠. 네, 한겸이 있겠죠. 형이 네. 가장 먼저 그 전날부터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예. 바지를 또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줘가지고 바지? 네 그래서 제가 또 생일 브이라이브 때 바로 인증을 예. 해서 예. 했습니다. 그래요. 생일 돼서 만족스럽게 잘 보냈죠.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던 지금까지 있던 생일 중에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경신했네요. 네, 아니 세빈 씨는 생일날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전 생일 때는 진짜 모두한테 축하받고 약간 우리 멤버들끼리 11명 다 모여가지고 예. 그냥 좀 회식 같은 회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겠다. 야, 11명 다 모여서 밥 먹기가 이제 네. 쉽지가 않은데 그럼 또 브이라이브 해야 되나요? 다 축하받으려면 또 브이라이브 해야죠. 아 근데 또 이제 정훈이가 네. 정훈이 생일날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예, 얘기해줘요. 작년에는 또 이제 혁이라는 친구가 네. 있거든요. 네. 혁이가 이제 정훈이한테 야 작년에는 너와 나 이렇게 둘밖에 생일이 없었는데 그렇네.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 보면 살짝 눈물 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네.
작년 생일. 아 그래서 네. 왜 정은 씨가 이번 생일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또 작년이 바로 비교 대상이 쉬운데 아, 작년에는 둘밖에 네. 못 보냈으니까. 왜냐면 케빈하고 혁씨하고 여기 정은 씨하고는 제가 그쵸 예전부터 같이 또 팀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올해 그러면 진짜 축복받은 생일이었네요. 네 맞아. 그리고 또 그 2월 11일 생일이셨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네. 그 꽃을 준비했어요. 네? 아니 진짜 빅토리아라는 장미를 준비했는데 네. 그게 이제 꽃말이 네. 행복한 사랑인데 저희가 이제 박소연 선배님 네. 뵀을 때 항상 그 행복하고 그런 네. 사랑 넘치는 그게 느껴져서 그걸 준비했거든요. 네. 오, 뭐야? 아니 제가 좀 같이 들어왔거든요. 네, 레드카펫 갑자기? 여기 네.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꽃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지 네, 했는데 소연 누나를 위해서 뭐야 이런 적이 없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지난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갑자기 이벤트 어머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이 중간에 코너를 하다가 이렇게 생일 선물 받은 게 처음이어서. 저도 처음 봐요. 아니 진짜 아, 너무 두 분 진짜 센스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늦었지만 아, 너무 행복하네요. 향기도 아, 너무 좋다 진짜. 예, 이 향이 지금 수에 쫙 퍼지는데 그쵸. 너무 좋네요. 아, 어, 너무 진짜 감동이죠. 너무 행복한 생일이네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생일은 좀 널리 알려야 되겠네요. 생일 또 이렇게 꽃받고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아, 생일 축하해요.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글 5위 공개. 할게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이분들의 비주얼과 연주, 보컬 실력에 알아누웠습니다. 꽃미남 밴드 FT 아일랜드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사랑알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좀 한다 하는 남자들은 노래방 가서 이 곡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예, 사랑알이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인데 두 분은 연습생 시절에 아니 연습생 더 전에 노래방 가거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럴 때 노래방 가면 뭐 오, 불렀었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노래방을 좀 자주 다녔었거든요. 성훈 씨. 그때는 이제 네, 포맨 선배님들 오, 어려운 거 했네요. 고백인가요? 어 고백도 많이 불렀고요. 네. 제 애창곡은 베이비 베이비라는. 아 너무 유명해.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그 베이비 베이비 부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그 감성이 어려운데 이게. 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베이비네. 아 그쵸 맞아요. 베이비 베이비. 네 저 제가 베이비여서 불렀었습니다. 아 잠시 후에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아 네. 가사 기억나요? 네 좀 납니다. 어 가사 기억나요? 네네. 생각하고 계세요. 아, 네, 네. 우리 세빈 씨, 세빈 씨는 노래방에서 어떤 곡 불렀어요? 어 저도 노래방 가서 네. 이렇게 많이 부르진 않고요. 네. 저는 이제 PC방파였죠. 아 진짜요? 그래 나뉘어요. PC방파. 저, 그래 그렇네. 네 저는 이제 노래방 갈 친구들은 가라. 네. 나는 친구들이랑 게임할 거다 이러면서 게임하고 막 PC방파. 네. PC방파.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연습생이 됐어요? 별 관심 없다가 그냥 그 저는 이제 배우를 꿈꾸고 네. 있다가 네. 이제 아이돌로서의 길을 텄죠 이렇게. 오, 아, 원래 처음에는 네. 배우의 꿈을 네. 그래도 이제 춤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춤 추고 싶다 이런 게. 근데 이제 하니까 네. 이제는 또 연기가 주가 아니고 네. 이제 진짜 오메가 X로 그렇죠. 정말 지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아이돌 하면 또 거기 또 열정을 또 보여주게 되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정은 씨 음악 살짝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자, 5, 6, 7.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wow. 아 눈을 뗄 수가 없어. 아니 정훈 씨는 사실 막 항상 퍼포먼스로 너무 이제 주목을 받는 친구인데 막 섹시 큐티 뭐 이런 걸로 근데 제 베이비 베이비 너무 잘 부르네요. 너무 반전 매력. 어 너무 멋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방에서의 애창곡은 아무도 못 이겨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단련됐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어, 나중에 또 세빈 씨 기억 나면은 네. 예, 나중에 한 두 소절 불러주세요. 네, 예, 좋아하는 노래. 야,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숨통이 확 트이는 음악을 만드는 자체 제작돌 AB6IX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메가X의 세빈 정훈, 정훈 세빈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AB6IX의 브리드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혹시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거나 이제 힐링하는 방법 뭐가 있는지 각자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숨통 틀 때, 네, 숨 쉬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저는 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춤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제 좀 프리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때 나오는 무대에 맞춰서 움직여서 해서 많이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스트레스 막 받을 때 연습실을 가는 거네요. 네, 그럴 때 좀 많았었죠. 아, 그래서 이제 또 촬영하고 이러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올려서 맞아요. 결과가 좋으면 거기도 힐링이 되고. 맞아요. 제가 아. 이 이모티콘을 우리 대화방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난 힘들 때 춤을 춰. 아. 그게 장본인이네요. 그렇네. 아, 진짜 근데 진짜 잘 쳐요. 춤 너무 잘 프리스타일을. 추죠. 프리스타일을. 네. 와. 야. 아, 나 진짜 종종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정훈 씨 스트레스 좀 줘야 되겠는데.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 연습실을 잘 안 가려고 하나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아, 너무 행복하니까. 네, 네, 네. 아, 우리 세빈 형하고 있으면 늘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세빈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 스트레스를 풀려고 네. 하진 않고 그냥 전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자요? 자? 혼자 아니면 게임해요? PC방? 멍 때리거나 아. 게임할 때도 있고요. 네. 왜냐면 게임할 때는 항상 막 소리 치면서 막 아 네. 재밌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전 이제 멤버들이랑 약간 이야기하는 게 좀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아. 막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약간 남한테 스트레스 주기는 싫은데 네. 싫잖아요 다. 네. 근데 친한 마음 누르면서 멤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풀려요. 아, 그러니까 네. 누군가한테 또 말을 함으로써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예, 해소가 될 때가 있대요. 지금처럼. 예. 네. 예, 그냥 얘기하고 그냥 네. 푸는 걸로. 예. 아,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걸그룹은 청순 데뷔곡이라는 공식을 깨버린 그 시절 어마어마한 괴물 신인 미세이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곡 듣네요. 예. 맞아요. Bad Girl, Good Girl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청량함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에이티즈를 보게 하라. 해외가 주목한 아이돌 에이티즈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웨이브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티즈는 각종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메가엑스 올해 신인상 축하드립니다. 좋아! 축하드립니다. 예, 서울가요대상에서 예, 일본어로 성소감했는데요. 네. 만족스럽게 잘 됐어요? 아니면 잘 뭐 더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아,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또 그 상을 받았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너무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거지. 아니 너무 감동이라. 예. 예, 또 제 친구 희찬이가 예. 울먹울먹 거리는데 아, 그 아. 표정을 보니 저 진짜 수상소감을 그 다음에 말 못 하겠는 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 예. 일본어, 영어 예. 이렇게 세 개 다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 다음 일본어 차례인데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지금 말하면 바로 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진짜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왜냐면 다른 그룹의 신인상도 감동적이지만 특히 두 분에게는 신인상이 네. 없을 줄 알았지만 네. 다시 받게 된 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 있으면은 지금 좀 해주세요. 정말 이 신인상 저의 오메가 X의 네. 이 신인상의 신인상의 이름의 명성에 맞게 저희 오메가 X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네. 정말 신인상에 어울리는 그룹 더 나아가서 대상에 어울리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가자!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우리 정훈 씨가 성소감 그때 못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시고 네. 그래도 신인상인데 자료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아, 네 우선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사실 이 상을 받기까지 좀 오래 걸렸다 이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세빈이 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데뷔한 지 한 8년 됐나요? 네. 8년이고 이제 저도 한 뭐 4년 뭐 다들 막 6, 7년 막 이런데 네. 좀 이 상을 받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이 상을 지금에서야도 만들어준 우리 포획이들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8년 걸린 신인상. 그래, 와, 네. 맞아요. 진짜 8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고 네, 예, ENY도 사실 또 그 시간도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었는데 네. 또 그때 신상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쵸. 살짝 어긋났거든요. 그런데도 오메가 X로 정훈 씨가 신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제자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you 무대 위를 찐으로 뒤집어 놓으셨다. 가요계의 악동 글락디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블락비 헐 흐르고 있습니다. 위너의 송민우 씨가 블락비 원년 멤버로 데뷔할 뻔 했었어요. 그런 네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메가X는 K-POP 어벤져스라는 예,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 예. 각기 다른 그룹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팀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은 뭔가요? 우선은 뭔가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음악 색깔이 다 엄청 달랐어요. 그렇죠. 아, 네, 다 달랐어요. 네, 맞아요. 엄청 달랐었는데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리고 또 모여보니까 에. 다들 가장 하고 싶었던 장르가 지금 힙합 하고 있는 장르인데 이걸 하고 싶었다고 돼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네, 하필 이제 딱 모였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도 했고 에. 심지어 다른 색깔도 많이 나와가지고 에. 엄청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른 타이틀 색깔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다채롭구나. 네. 그러니까 11명도 다채로운데 네네. 각기 다 다른 개성에 있는 팀에서 오다가 모이다 보니까 다채롭네요. 네, 근데 또 힙합 장르는 또 통일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11명이 다 다른 팀에서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진짜. 얘기하거나 뭐 11명에서 따로 뭘 하면은 네. 마음이 일단 너무 잘 맞는 게 있고요. 왜냐면 다 이제 성격들이 다 너무 좋고 네. 이래서 일단 이제 다 인성은 물론 네. 탑재되어 있고요. 네. 어필 시간 어필 네. 시간 또 동생들이 또 말 잘 듣고 네. 형도 잘 이끌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저희 회사도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무조건 인성이 첫 번째. 아 그래 다 다른 팀에서 왔지만 인성이 좋아서 그럼요. 서로 화합하기가 좋다. 방송 중에 꽃다발 주면 아 인성 끝판왕이다. 아,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예. 두 분의 케미는 어떻습니까? 두 분의 어때요? 괜찮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는 방송이죠. 예, 네 솔직히 아니, 솔직히 예. 아 솔직히 예. 이제 세빈이 형의 사랑이 예. 과다한데 예. 가끔 이제 맥시멈을 넘는 사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예 알죠. 오바 사랑.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진 같은 게 기자 사진들 이렇게 막 저를 안고 있는 사진들 그래 있고. 선을 넘을 때가 있지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예. 그냥 막 괴롭히고 싶고 막 너무 좋아요. 싶고 막. 그래서 오늘 러브게임의 연인 컨셉으로 예 게시판에 사진 올라가니까 우리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감부예 만감부. 예, 세빈 씨는 두 분의 케미 만족하죠? 너무 만족해요. 아니 러브게임 올 때 두 분이 근데 11명 중에 두 분이 오시는 건데 네.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왜 우리 둘일까? 그쵸? 궁금했을 것 같아요. 비주얼 원탑인가 뭐 약간, 이런 거 어떤 거? 약간 소연 누나의 픽인가? 어떻게 알았지? 사실, 사실 저희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눈치챘어요? 네네. 아, 그 말 안 해도 그렇게 딱 그게 느낌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두 분 오래 전부터 예, 제가 애정하던 두 친구여서 예, 두 분을 처음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또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정확히 아셨네요. 그러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역시 8년. 예, 아이고. 8년. 예,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조각 비주얼과 미친 스투핏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9명의 굿가이 SF9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굿가이 흐르고 있습니다. SF9은 다인원 그룹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숙소, 그들만의 숙소 규칙이 있는데요. 예. 아, 제가 알기로는 오메가X는 딱히 이렇게 숙소 규칙 없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세빈 씨가 숙소 규칙 있다며. 아니, 뭡니까? 최초 공개. 예, 뭐예요? 숙소 규칙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아, 이제 숙소 규칙이 저희 네. 11명이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야. 근데 이제 다 방이 다 따로예요. 네. 다 각자 개인실이란 말이에요. 네. 방이 많아서. 네. 제 숙소 규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크하기. 아, 아 그, 노크 중요하네. 그렇네, 그렇네. 근데 이건 저만 지키는 것 같고요. 아, 아 정훈 씨, 아 형들 방 들어갈 때 노크 왜 안 해요? 와, 이 말 무슨 있어? 저 항상 퇴근하고 오면 저를 괴롭히겠다고. 아. 제 방문을 거의 제가 잠그거든요. 한 3명이 올까봐 예. 거의 부시듯이 막 이러고 아. 와서 이제 안아주고 이러는데 아. 아 그러니까 문을 잠궈놔서 노크를 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렇게 당기는 아. 게 노크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 열으라고 열으라고 똑똑똑. 아, 노크의 강도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쾅쾅쾅 이제 문 열어달라고. 네. 아 그리고 다음 규칙도 뭡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끼리 이제 11명에서 예. 모여서 2주일에 한 번? 예. 얘기 같은 걸 해요. 예. 회의 시간. 우리 숙소의 룰을 오.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이렇게 지키자. 청소 당번 이런 거. 예. 와. 저희가 11명이라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음식 시켜먹고 나면. 예. 예. 점심시간 한 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뭐 회사에 있긴 한데. 예. 점심시간 항상 점심시간에 뭐 시켜먹어요. 근데 11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달이 막 11개 오고 그렇죠. 한 15개가 오지. 15개가 네. 쓰레기 처리가 네. 진짜 저희한테는 진짜 큰 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정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사다리 타기가 좋더라고요. 아, 사다리 타기가 깔끔하게. 아 그러면 두 분이 네. 담당하는 건 어떤 숙소에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 정은씨 현재 저는 지금 복도 청소 네. 맡고 있고 아, 복도 청소? 세빈씨는 네. 복도 청소 2층 복도 청소 이렇게 맡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배달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어플을 네. 잘 이용해가지고 네. 멤버들 먹고 싶은 걸 다 조사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맞아요. 제일 안 좋은 포지션. 아, 약간 힘들어요. 잘못 힘들어. 시키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 진짜 막 멤버들. 그래. 그리고 그것도 까다롭게 뭐 이것도 디테일하게 시키는 분 있어. 뭐 이거 맞아. 세트로 시켜달라, 단품으로 시켜달라. 아니, 뭐 빼달라. 뭐 빼달라 막. 아, 혹시 어필하고 싶은 형 있어요? 형 요 부분은 너무 이제 형을 내가 때. 챙겨주고 싶으나 여력이 안 된다 내가. 예, 이제, 어, 제가 이제 메뉴를 이제 주문을 받는데 네. 웬만하면 통일 되게 갈 때가 있는데. 예, 예. 네. 태동 씨가 태동 씨 아이고 태동 씨 오늘 많이 나오네요. 태동 씨 뭐 다 같이 만약에 뭐 오늘은 뭐 어떤 뭐 묵은지 삼겹 예. 뭐 그 그런 걸 먹자 예. 딱 했는데 갑자기 혼자 뭐 짜장면? 나는 아 그치 뭐 어. 나는 뭐 삼겹살 말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딱 혼자 시킬 때 있어요. 막 비빔밥 이런 거 눈치 주죠. 그래서 예. 하하 이게 한 번에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치만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네. 그래. 즐기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웃기다. 아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다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네. 정훈 씨가 아 우리 팀들 먹는 걸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의 건강 예 맛집 예 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자 계속해서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장크 다섯 명이 모여서 찐으로 음악과 무대를 즐겼습니다. 짱원 A4, B1 A4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 단 한 번의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대중성까지 사로잡은 밴드입니다. 역주행 신화 엠플라잉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엠플라잉 옥탑방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승엽 씨가 작사 작곡 예 정말 잘하잖아요. 네, 예, 또 역주행도 하고 이번에. 수록곡의 라이어와 전화해요에 우리 멤버들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한겸 씨 작사 작곡한 이런 곡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저희가 일화가 있는데요. 예. 이제 한겸 형 전화해요 같은 거는 예. 제가 적극 푸시를 했어요. 예. 한겸 형은 뭐 앨범에 실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작곡을 만들어서 뭐 사운드 클라우드 이렇게 올릴 생각이었는데 예. 제가 그걸 듣자마자 예. 이거는 무조건 한번 회사에 넘겨보자. 아. 그리고 또 이제 저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쓴 노래여가지고. 예. 진짜 너무 저한테 좀 저한테도 그렇고 형한테도 그렇고 좀 뭔가 특별한 곡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밥 먹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밤에 밥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야식을 먹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잠깐만 이러더니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그냥 조그만 마이크에 대고 그 혼자 헤드셋 껴서 방에서 침대에서 와, 녹음을 멋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다음날 들려줬는데 아, 이거는 하면 형 되겠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숟가락을 놓고 가서 이거 잊어버릴까봐. 맞아요. 지금 전화해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녹음할 때는 금방 녹음하셨나요? 뭐 우리 멤버들이 만든 곡을 녹음할 때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어때요? 완전 달라요. 네. 디렉 봐주는 거랑 네. 이런 게 너무 달라요. 일단. 네. 저 우리 멤버니까 네. 너무 편하고 아 편해요 이제 오히려 네, 멤버들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자고 있잖아요 저희 같이 다 네. 한 집에서 가족이죠 네. 숙소 생활하고 있죠 가족인데 네. 얘는 뭘 하면 잘하고 아~ 어떻게 해주면 잘하고 아~ 이걸 다 아니까 정훈이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잘하게 하고 이걸 다 아니까 그러겠다. 저희도 너무 편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 좋은 결과물이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먼저 선공개되었던 1, 2, 2, 4 이 곡도 녹음할 때 잘 편안하게 이렇게 녹음했어요? 어땠어요? 이 곡은 이 멤버들이 막 작업을 한 곡은 아니지만 네네. 1, 2, 4 아 이거는 좀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했던 네. 음악이랑 다르게 들어보시면 되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살짝 헤맸던 감이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원래 노래 다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뭔가 세게 하자고 네, 이렇게 녹음했었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거 하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 디렉을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했었죠 아니 이제 이번에 팬들 앉아가지고 이제 녹음실이 아닌 게 앉아가지고 이제 노래 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느낌 어떠셨는지 라이브 할 때는. 그때 저희 팬미팅이잖아요. 네. 아 팬미팅 때 그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보고, 네, 눈 보고 눈 보면서 눈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시는 분도 계시고. 오. 근데 이게 너무 노래 가사 한 말도 이쁘고 노래도 이쁘고 네. 그래서 정말 그 현장감에 다 취해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약간 화이트 네. 옷에다가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느낌이 막 연말 따뜻한 막 이런 그런 아, 느낌도 났었고 예. 직접 팬들 보니까 어때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였잖아요. 아, 맞아요. 정훈 씨도 예. 그 이제. 보는데 뭔가 약간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항상 요즘은 이제 카메라로 찍혀서 이제 나가는 예. 것만 있는데 실제로 무대 할 때 이렇게 앞에 계시고 또 이렇게 막 함성을 못 지르셔도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처음에 현실적이지 않아서 좀 와 이게 막 꿈인가 했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꿈같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꿈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좋은 노래는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는다는 걸 증명한 분들이죠. 명곡 맛집 SG 워너비가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라라라 흐르고 있습니다. SG 워너비는 작년에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이 화제가 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오메가X가 또 데뷔 전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로딩 원 모어 찬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또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또 하고 싶어요. 또, 예. 원래 시즌2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찍을 겁니다. 시즌2. 네, 그러니까 시즌2 하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뭘 제일 원해요? 이게 또 저희는 구성안을 이미 알아 알고 있어요. 구성 아니란 단어가 여기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거예요. 그 아 얘네는 좋고 이제 얘네는 나쁘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건데. 예. 네. 아 그러면 정말 꼭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꼭 진짜. 하고 싶어요. 예. 네.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또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 특성상 근데 힘들었어도 다시 꼭 도전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진짜로. 아, 근데 사실 재밌었어가지고. 팬들은 네. 이런 리얼리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너무 좋아하죠.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포획분들이 이제 요즘 그룹 1위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폭발, 무대 아래선 순둥미 폭발, 겉바속촉의 정석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추락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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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이런 거 그분이 해도 진짜 잘할 텐데. 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좀 전에 정훈 씨가 그 앞에 도입부에 그 몸 떠는 그 맞아, 맞아. 짧게나마 해줬어요. 아, 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걸 캐치하시네요. 아 그 알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안무니까 네,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두 분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태빈 씨 오늘 저하고 진짜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어땠습니까? 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수은 누나랑 이렇게 제필 형님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라디오 방송 너무 행복했고요. 에이. 그리고 또 박소연의 러브게임 화이팅. 저희 오메가X도 화이팅. 토익이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훈씨 어땠어요? 아 저도 우선은 이제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에 뵙고 오늘 이벤트도 너무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벤트 맞아요 맞아요. 또 오랜만에 나온 라디오인데 또 이렇게 진짜 나오고 싶던 러브게임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메가X 초고속 컴백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금방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꽃다발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